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업도의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차량은요, 영국의 자존심 미니쿠퍼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요. 제가 예전에 컨트리맨이라고 한번 리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컨트리맨이 아니라 컨트리맨 바로 아래에 있는 클럽맨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예, 제가 갖고 온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2017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25,000km 달린 차량이고요. 거기에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미니쿠퍼 D 클럽맨 하이 등급의 차량입니다. 예, 이 차량 이제 외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색상 같은 경우는 되게 무난한 그레이 색상이에요. 그래서 관리하기도 되게 편한 색상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은색 색상은 아닙니다. 조금 그레이, 좀 밝은 그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좀 투박한 이미지, 그 다음에 좀 귀여운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미니의 그 이미지의 아이덴티티를 좀 잘 살린 부분이 있고요. 요런 헤드램프 보시면 동글동글 해가지고 좀 개구리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불독 같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조금 사람들마다 다른 이미지가 생각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릴 상태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거기에 또 하이그로시 재질로 들어가서 좀 더 세련된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휠은 지금 전체적으로 장기스는 살짝살짝 있습니다. 살짝살짝 있지만 지금 17인치 휠로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딱 잘 어울리는 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미니쿠퍼가 이제 2도어 아니면 3도어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차량은 이제 4도어, 예, BMW로 인수가 되면서 예, 4도어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4도어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라인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이뻐요. 솔직히 예, A필러부터 C필러까지 떨어지는 느낌도 되게 좀 벤으로 나왔긴 하지만 좀 해치백 같은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되게 길죠. 예, 상당히 길어요 차체도. 그 다음에 뒤에 타이어도 앞 타이어와 동일하게 예, 80% 정도 남아있고, 뒤에 휠 상태는 기스 안 보입니다. 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오면은 뒤에서 뭔가 이 클럽맨의 정체성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컨트리맨이랑 비교했을 때도 조금 차체는 작아지고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클럽맨이 가져야 될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리어램프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트렁크를 열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색다른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은 보시면은 일단 뭐 그렇게 넓진 않아요. 예, 이 차량은 뭐 SUV보다는 밴으로 빠졌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6대4 폴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루프 스킨도 이렇게 있어서 사용하는데 되게 불편함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싣고 뺄 때도 전체적으로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닫을 때는 왼쪽 거부터 닫고요. 이렇게 닫으면 될 것 같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까지 전체로 달려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외관 상태는 솔직히 제가 흠잡을 게 없어요. 거의 뭐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문콕기스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휠 상태도 이쪽은 더 깨끗하네요. 이쪽은 반대쪽보다 좀 더 깨끗한 휠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살펴드렸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 들어왔고요. 실내 들어와서 엔진 한번 걸었는데요. 일단 2000cc 디젤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소음은 살짝 들릴 수도 있지만, 그건 전체적으로 지금 실내에서 느껴지는 진동은 거의 안 느껴진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정숙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확실히 좀 미니 차량은 좀 실내 느낌도 되게 색다르고, 되게 이 미니만의 그 아이덴티티를 아직까지 잘 살린 차량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트도 되게 뭔가 좀 버킷 시트? 세미 버킷 시트의 느낌이에요. 여기 허벅지도 좀 조여지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허리 부분도 조여지는, 예, 세미 버킷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은 요게 살짝 뭔가 예전보다 좀 바뀐 게, 예전에는 이 그 뭐냐 키로스 계기판이 이쪽 중간 센터 페시아 쪽으로 빠져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더 뭐 주행할 때 편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립창 아래 살짝 조그만하게 트립창 있는데, 트립창 버튼은 이쪽으로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위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HUD라고 해가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요 차량 같은 경우 이렇게 좀 판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다 그 일본차 마지다 3에서 많이 보던 그런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요.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위로 올라가면은 파노라마 선루프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뒤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개방감 좋은 썬루프도 지금 달려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썬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꾹 누르고 있으면 이제 오토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열립니다. 개방감도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 이제 토글 스위치, 전체적으로 미니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토글 스위치가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은 ECM 룸미러는 달려있는데 아쉽게 하이패스 기계는 빠져있네요. 네, 하이패스 기계는 빠져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는 지금 앞뒤 투 채널로 달려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미니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죠. 이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디자인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창인데요. 일단 여기 라이트 부분이 되게 신기해요. 예, 이게 모든 멀티 펑션 라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엑셀을 밟을 때도 그 RPM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계기 RPM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여기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바람 공조장치, 바람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도 표시가 되고, 전체적으로 색다른, 예, 되게 특별한, 예, 느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창에도 내비게이션도 지금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질도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돼 있고 핸들과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질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예, 확실히 진보된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모두 3단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로 보시면 이제 토글 스위치를 해가지고 스타트 버튼이 이쪽으로 빠져 있어요. 예, 되게 좀 특이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스탑 앤 고 버튼 이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트랙션 컨트롤 버튼, 그 다음에 HUD 버튼까지도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 컵홀더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 너브도 전체적으로 되게 동글동글한 이미지로 되게 귀여운, 예,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어우, 열선도 상당히 잘 들어오는데요. 바로 뜨거워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은 이제 드라이빙 모드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왼쪽으로 하면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면 그린, 예, 조금 친환경적인 모드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로 보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세련된, 예, 디자인이고요. 되게 옵션 면에서도 뭐 하나 딸리지 않는 앞자리 공간 설명드렸고요. 바로 뒷자리 한번 앉아볼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로 넘어왔고요. 공간 면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예, 그냥 외관에서 봤을 땐 되게 작아 보이는데 실내 앉아보니까 공간 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머리 공간도 그렇고 무릎 공간은 그렇고 그냥 적당한, 예, 공간이 마련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거는 뒤에 지금 열선 시트가 없다는 거예요. 열선 시트는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공간도 잘 만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방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 정도면 전체 신차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 살펴드렸고요. 바로 나가서 이 차량 청소해 드릴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클럽맨 차량 전체를 살펴드렸는데요. 이제 총평에 앞서서 엔진을 한번 열었는데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도 이 정도면 경유차 내에서 나는 소리면은 적당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본넷 같은 경우 일체형입니다. 이렇게 펜더 부분까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좀 특이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라이트 부분도 되게 이쁘지 않나요? 네, 전체적으로 정말 귀염귀염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클럽맨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드렸고요.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2017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25,000km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미니쿠퍼 D 클럽맨 하이등급에 차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흠잡을 거는 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차량에. 예, 그거 조금 이제 생활의 기스, 주차하시면서 좀 기스난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외관부터 실내까지 옵션 면에서도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정말 스타일리시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갖고 있는 클럽맨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차량 구매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상담을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좀 더 좋은 차량, 재밌는 차량을 돌아올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